장어. 야, 네. 이제 장어 갑니다. 몸에 좋은 거 오늘 다 나옵니다. 네. 장어는 저렇게 세로로 돌려서 구워줘야 맛있게 잘 구워져요. 아이고. 아, 만능 간장이 있었지. 아, 진짜 맛있습니다, 저거. 아, 토치까지. 네. 탐맛나게. 금방 이겼네, 저거. 네, 맞아요. 초월해놨으니까, 야 진짜 맛있네요, 이거. 애들 먹기 좋을 거래요. 스윗함의 정석. 집에서도 일 많이 도와주긴 하죠, 박윤영 선생님. 집에서 예, 일을 많이 도와줘요. 지난주에도 우리 만났을 때, 선생님, 9시에 갔나요? 9시 반에 갔나? 그렇게 남아있으라고 했죠. 그래요? 네. 가정적인 남자여서. 아니, 저희 매번 이렇게, 저희끼리 모이잖아요. 예. 사랑에 목말라면서 빨리 가더라고요. 친구분들이. 아주 마음 큰 도움 주십니다. 친구들이 너무 좋다. 아, 밥 다 됐다. 장어와 저 밥까지. 뭐야? 뭐지? 뭐야? 지금 밥에서 꺼내신 건 뭐예요? 다시마예요. 꿀이 다시마. 아, 다시마. 다시마 봐. 심지어 꿀이 다시마. 청주를 넣고. 저러면 밥이 찰져지고 감칠맛이 돌면서 너무 맛있어요. 뭐 하나 그냥 하시는 게 없네. 그냥. 그냥 하시는 게 없어. 이야. 정말 좋네. 네. 밥 자체만 먹어도 맛있겠네요. 네, 맞아요. 밥을 또 너무 예쁘게 달고 있습니다. 이야. 모든 맛, 먹는 맛 다 갖췄습니다. 이야, 진짜 레스토랑이네, 뭐. 내 센스와 감각이 있는 거야. 이야. 이야, 순식간에 장어덮밥이 나오네. 너무 맛있겠다. 아직 드시면 안 돼요? 왜요? 드시지 마세요. 여기 위에 육수를 붓거든요. 네네. 네. 제가 드시는 만능. 이미 해놨던 육수. 아, 촉촉하게. 아, 진짜 이렇게 먹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러면 소화도 잘 되고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겠다. 네. 진짜 맛있겠다. 야, 진짜 레스토랑이네. 우와. 고마워. 우와가 저로 나오는 상이에요. 아유,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지. 와.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와, 진실의 눈빛이면 나와요. 괜찮으세요? 안 싱거우세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건 다시마 국물이에요? 네, 그 육수, 제 만능 육수 있거든요. 아, 그걸로. 예. 네.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지금 리액션 좋아요. 리액션 와. 신랑 일할 때 어때요? 궁금해. 궁금합니다. 되게 꼼꼼해요. 네, 되게 꼼꼼한 스타일이에요. 네. 네, 저희들 하는 일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뭔가 놓치면은 이제 어떤 사고로 갈 수 있으니까는. 그러네요. 되게 꼼꼼하게 잘 챙기고 환자분한테 진짜 친절하고. 환자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 잘해주고. 쑥스러우셨어요. 쑥스러우셔. 이제 저희도 동료로면 이제 뭔가 펑크가 나면 빨리 메워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내가 할게. 만약 선생님한테 간다면 우리 자기님한테 가고 싶어요. 낯하게 너무 잘해주시고. 우리 두 분은 장어를 좀 많이 주시고. 아니, 꽃배기 주셨네. 잠깐만. 그 교수님들이랑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까지 다 같이 하셨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신랑 어땠어요, 교수님? 박유정 선생님의 학창시절. 아, 궁금하다. 엄청 성실했죠. 아, 그래요? 여기 그 우수전공이 이제 총 4년 동안 네 명이 받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중에 두 번을 받은 친구예요. 진짜시네. 원래가.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하셨죠? 네.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하기. 저 여자 관계는 어땠어요? 여자 관계는 어땠어요? 여자 관계는 어땠어요? 아 여자 관계 아 정말. 야 이것도 미션 미션인데 이거. 자 너무 웃으면 안 돼요. 너무 웃으면 안 돼. 인기 많았어요. 되게 교수님들이 네. 자기 사이 삼겠다고 막. 막 그래요? 네. 교수님들이 자기 사이 삼겠다고 막. 그래요? 자기 귀가 빨갛다시네. 귀가 빨갛다시네. 아, 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 뭐? 잘하시다고 왜 그래요? 이제 소개팅은 됐던 것 같아요. 소개팅이야? 네. 자기야, 됐어? 아. 내가 처음이라며. 아, 내가 처음이라며. 네. 교수님들 하도. 아, 교수님들 하도. 뭐 누구 지인, 따님, 네, 뭐 네. 그런 분들 소개. 누구야, 자기 교수님 어떤 교수? 그만. 저 이제 일어나도 될까요?